박근혜 대통령의 페루 국빈 방문을 계기로 FA-50을 포함한 국산 경공격기의 페루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1위 2조 원 FA-50 세일즈 외교 청신호.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룩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날아갑니다. FA-50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첫 번째 국산 전투기인데요. 최고 속도는 마하 1.5, 시속 1,800km에 이르고요. 작전 반경도 270km에 달합니다. GPS를 단 정밀 직격탄 등 고성능 무기를 4.5톤까지 탑재할 수 있고요. 정 레이더를 포착하는 레이더 경보 수신기 외에 미사일 방어용 디스펜서 등 최첨단 전자 장비로 무장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를 방문함에 따라 FA-50의 수출 가능성에 파란불이 켜졌는데요. 앞으로 양국이 상생과 공동 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